오늘 날씨가 엄청 좋거든요. 막 구름도 저렇게 뭉게뭉게 떠 있고, 그 날씨 자체가 맑고 완전 화창이에요. 아무튼 저는 항상 여기 주방 뷰를 보면서 오늘 날씨가 어떻군 하고 체크를 합니다. 쿠션이나 파운데이션, 프라이머, 뭐 파우더 요런 거. 그럼 여기는 퍼프, 뭐 브러쉬 요런 걸 놔둬. 요거는 매니큐. 그다음에 맨 밑에는 샘플 모아둔 거랑 이 안에 뭐였지? 기억이 안 나. 아, 뭐 면봉, 솜 이런 거를 넣어놨어요. 여러분 익숙한 샷이죠? 여기 립들을 집에서 갖고 왔는데 많이 비우고. 그래도 진짜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립그 라인이다 하는 거는 남겨왔고요. 여기 위에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립들.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본가에 다 두고 왔어요. 그다음 마지막 칸은 블러셔. 온통 다 블러셔고, 여기 밑에가 아이섀도우나 아이섀도우 팔레트. 그다음 맨 밑에가 마스카라, 아이라이너, 브로우 이런 거 모아놨고, 여기는 아직 안 갖고 왔는데, 뭐, 쉐이딩이랑 하이라이터, 요런 종류들을 두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알차게 이 공간들을 다 활용을 했습니다. 하도 빨빨거리고 정리했더니 너무 힘들어. 제가 갖고 싶었던 르라보의 베르가못인데 남자친구가 선물로 갑자기 서프라이즈 선물로 줘서 여기 for send for MK's happiness라고 써 있어요. 헐, 사이즈도 큰 거네 이거. 여기도 써 있구나. 대박. 잠깐만. 지금 아주아주 여유롭게 짐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. 언니가 네스프레소 버추어 쓰고 있었는데 딱 2년만 쓰고 언니가 미국을 가게 돼서 저한테 줬거든요. 맛있는 커피를 맨날 맨날 내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집들이 겸그 생일 선물로 유주랑 라일리가 그 보냈던 선물이 도착을 했는데 이게 유지가 보낸 벨킨 3인원 충전기.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유지한테 말을 했더니 그냥 쿨, 쿨 이렇게 택배를 딱 보내더라고요. 오, 이게 또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이라서 신형이라고 하더라고요. 전자기기는 무조건 신형을 쓰는 게또 약간 질리지 않습니까? 뭐야? 디자인 진짜 예뻐. 여기다가 핸드폰 딱 두고, 여기는 애플워치 두고, 또 여기 에어팟까지 3인1. 이 충전기도 엄청 깔끔하고 예쁘게 생겨서 제 흰색 데스크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책, 고마워. 그리고 다음은 알콜 러버인. 저를 위해서 라일리가 이 와인 디켄터를 보내줬는데, 벌써 이 패키징에 있는 그림만 봐도 너무나 간지잘잘. 오, 장난 아닌데? 브랜드 사실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브랜드인데 제가 브랜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. 그냥 너 사고 싶은 디자인으로 사주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다 했는데 딱 제가 갖고 싶었던 그 브랜드의 그 디자인이야. 통했어, 통했어.
지금 친구랑 점심을 먹으려고 왔는데 땀땀에 곱창 쌀국수 좋아하거든요. 그거 먹고 친구 그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거기 들렸다가 이따 오후에는 인천공항으로 엄마를 픽업하러 가야 돼요. 지금 친구가 좀 늦어가지고 시간이 한 20분 정도 좀 뜰 것 같아서 여기에 좀 쇼핑을 할 게 있으면 구경 좀 하고 이러려고 해요. 세 장을 뽑는 게 가장 기본이고 어? 대박 똑같아 똑같아 어? 그래? 어? 두 개 더 뽑아주세요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당연히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균형도 있겠지만 결국 계속 말하다시피 세상과 나에 대한 조율?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카드의 흐름에서 힐링이 필요해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났지도 먹으니까 못 먹을 거 같아 와 누나도 한번 딱 맞춰봐 근데 먹어 머리가 맛있겠다 그러니까 하도 뜨거운 먹으니까
있고. 파사 맛있어? 저는 네일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미팅을 갈 건데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졌더라고요. 그래서 좀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차를 타왔고 중간에 배고플까봐 바나나도 하나 챙겨 나왔어요. 사실 제가 최근 한 두 달간 또 매니큐어에 빠져서 이거저거 막 섞어서 바르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젤 네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사 중이잖아요. 그래서 계속 짐을 싸고 풀고 뭐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지저분한 상태인데 그냥 하지 말까 하다가 또 가을 네일은 못 참겠더라고요. 그리고 끝나고 딱 미팅을 가면 오늘 일정은 끝. 완등. 요즘 회원님 진짜 잘 나온 편이다. 귀여워. 너 얼굴 예뻐요? 졸려. 졸려.